뽀삐라고 해요? 뽀삐 아닌가? 안녕하세요. 테크요정 뷰티크 오즈입니다. 아이폰 12 케이스를 받아서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직접 소개해드릴 기회가 생겼습니다. 아이폰 12 미니 클리어 케이스, 레더 슬리브, 실리콘 케이스, 그리고 아이폰 12 프로맥스 레더 케이스까지 준비해봤습니다. 휴대폰이랑 케이스랑 패션하고 매치를 해서 패션 아이템으로 활용하시는 분들도 많이 계시는데요. 그래서 제가 오늘 여러분들을 위해 준비했습니다. 봄, 가을 코디를 해서 이런 케이스들을 다양하게 매칭시켜서 보여드릴 건데요. 그럼 지금부터 오즈의 세계로 떠나보시죠. 이렇게 얇고 가벼운 데다가 있는 그대로의 아이폰 색상을 보여줄 수가 있어서 군더더기 없이 깔끔한 디자인이네요. 실제로 진짜 가벼워요. 딱딱 소리가 나는데 제대로 잘 끼워졌습니다. 투명한 폴리카보네이트 재질과 함께 버튼을 착 감싸는 디자인이 있어서 깔끔한 모습을 보실 수 있습니다. 원래 이 클리어 케이스는 아이폰 그대로 고유의 색상을 유지하면서 살짝 순정의 느낌을 주는데 이 맥세이프 마그네틱 모양 때문에 순정의 모습을 방해하는 그런 느낌이 드는 것 같아서 그 점은 좀 아쉬운 것 같아요. 아이폰 12 미니 실리콘 케이스 딥 네이비 컬러 색상입니다. 네이비라고 해서 전체적으로 네이비만 있는 게 아니라 이렇게 보시면 로고도 블랙, 버튼도 블랙, 이렇게 카메라 있는 부분을 블랙으로 해서 포인트를 좀 줬어요. 블루 계열임에도 불구하고 다른 모습을 보실 수 있죠. 그래서 굉장히 고급스러운 컬러다. 버튼도 클리어 케이스보다 좀 더 잘 눌리는 그런 느낌을 받을 수 있고요. 재질은 굉장히 부드럽고 그립감도 좋아요. 고급진 색깔을 갖고 있는데 굉장히 마음에 드는데요. 가성비도 좋고 그립감과 재질도 좋은데 아이폰 케이스 같은 느낌이죠, 기존에. 그래서 그 점에서 좀 아쉬운 점이 있어서 점수는 5점 만점에 3.5점을 주겠습니다. 이제 아이폰을 레더 슬리브에 넣어볼게요. 시간만 볼 수 있다는 단점은 좀 있네요. 그래도 이렇게 패션 아이템으로 사용할 수 있고 카톡도 못 보고 하니까 살짝 사용하실 때는 이렇게 꺼내서 사용하시는 게 좋습니다. 예쁘긴 한데 사용하기에는 살짝 아쉬운 점이 있습니다. 고급스러운 가죽 재질로 되어 있고 질감은 굉장히 좋아요. 패션 피플들이 굉장히 좋아할 것 같은 그런 독특한 디자인을 갖고 있습니다. 전화를 받거나 뭐 사진을 찍거나 했을 때는 직접 휴대폰을 꺼내서 해야 되는 그런 불편감이 좀 있습니다. 그래도 디자인이 유니크하기 때문에 좋아하실 분들은 굉장히 좋아하실 것 같고요. 가격 면에서도 가성비가 조금 아쉬워요. 17만 9천 원이라는 좀 케이스 치고는 조금 나가는 금액이죠. 5점 만점 중에 1.5점 정도를 주겠습니다. 아이폰 12 프로맥스 레더 케이스입니다. 캘리포니아 포핏 색상으로 오렌지빛이 나면서도 노란빛이 나는 레더로 되어 있어서 촉감도 깔끔하고 그냥 가죽 느낌이에요. 전반적으로 이 애플 로고도 캘리포니아 포핏 색상으로 되어 있는데요. 이렇게 버튼은 광택이 나는 그렇게 되어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독특한 디자인을 보실 수 있습니다. 이 레더 소재로 되어 있어서 굉장히 부드럽고 군더더기 없는 디자인을 갖고 있는 케이스인 것 같아요. 그립감은 저는 굉장히 좀 착 감기는 그런 느낌을 받고 있는데 아무래도 미니보다는 사이즈가 다소 크니까 조금 무거울 수는 있는데 저는 굉장히 좋고요. 이 버튼을 눌리는 것도 그 전에 말씀드린 케이스들보다는 제일 잘 눌리는 그런 느낌이에요. 색상도 너무 예뻐요. 상큼해요. 살짝 아쉬운 점이라고 하면 가죽이기 때문에 시간이 지나면서 변질될 가능성이 높다는 거겠죠. 자연스러운 마모를 또 좋아하시는 분들도 계시잖아요. 그래서 그 점은 커버가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7만 5천 원으로 가성비도 굉장히 좋아요. 5점 만점 중에 4.5점을 줄게요. 이번 영상도 잘 보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꼭 해두시고요. 저 테크요정 오지는 다음에 또 올게요.